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사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는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상담 요청을 받는 것 중 하나가 진로 상담입니다. 진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진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 답을 어느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죠? 아멘. 자, 오늘 본문엔 바울이 누굴 만났는지, 한 곳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그곳을 언제 왜 떠났는지, 어떻게 선교 계획을 세웠는지, 왜 안디옥으로 숨가쁘게 돌아왔는지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다 이와 같지 않습니까? 누굴 만날지의 문제입니다. 이 직장에서 얼마나 버텨야 될지, 이직 타이밍은 언제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계획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이 문제에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인생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대로 가고 있다는 사인 첫 번째, 동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 있으세요? 제대로 가고 계신 겁니다. 네. 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자, 바울의 아테네 사역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몇몇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아레오바고 설교를 했지만 별로 성과를 못 얻었죠. 자, 바울은 그렇게 낙심한 채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자, 고린도는 어떤 곳일까요? 자,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 아덴에서 내륙 지방으로 조금 이쪽 서쪽으로, 남서쪽으로 내려온 곳입니다. 자, 고린도는 어떤 도시일까요? 아테네가 우상 숭배와 철학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활발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물자가 사람들이 모여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자, 고린도 전경입니다. 자, 무역선이 이오니아 해와 그 다음에 에게해가 맞닿는 지역입니다. 그죠? 무역선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아가는 대신 지역을 통과하며 항해길을 700km나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배가 육지를 통해 옮겨지는 동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옮겼습니다. 기나긴 항로로 억눌린 뱃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도시 곳곳의 매춘시설에서 풀었습니다. 자, 아까 본 고린도의 가장 높은 산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신전 안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어요. 제사행위를 빙자한 매춘행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이 여사제들이 도시로 다 내려와서 온 도시를 음란으로 물들였습니다. 자, 이런 매춘행위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자, 코린티아 조마이란 단어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 사람처럼 놀다라는 뜻입니다. 무절제하게 가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고린도에 홀로 바울이 도착한 것입니다. 아덴에서는 별로 열매가 없었고 이런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도시에 바울이 도착한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심정이? 막막함에 주저앉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울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막막하고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선물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뭐였죠? 자, 함께 지내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구죠? 일생일대 동역자, 고린도에서 만난 천막 만드는 생업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 남자 이름, 남편 아굴라. 할렐루야. 아시죠? 들어보셨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와서 항상 여성의 이름이 먼저 표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여자였죠. 로마에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고 굉장히 사업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보다 이름이 먼저 언급된 것입니다. 여성분들 짱! 네. 자,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자, 아내가 브리스길라고 남편이 아굴라죠. 이들은 고린도 사람이 아니라 로마 본도라 그랬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글라우디오스 칙령을 내려서 유대 사람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곳 고린도로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연히도 생업이 천막 만드는 일로 바울과 같았던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는요, 더없는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영혼구원의 진심이면 하나님이 일생일대의 동역자를 내 앞으로 데려다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입장에선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난 거잖아요. 로마에서 잘 사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혼구원의 진심이면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알맞은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다 놓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우여곡절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우여곡절은 널 만나기 위함이었어. 해보세요. 이러다 눈이 맞는 겁니다. 결혼하세요. 결혼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 난 이런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수십 가지 리스트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아래면서 쓰면서 떼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100가지, 1000가지 쓰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돼요. 자, 바울이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마다 하나님이 알아서 돕는 사람을,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바나바를 의지하는 것을 정말 힘들게 내려놓으니까 누굴 주셨어요? 신라를 주셨죠. 돌에 맞아 목숨 내놓은 루스드라에서는 여러분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설교한 보람을 느껴야죠. 디모데를 주셨습니다. 아시아 비두니아 막으셨죠. 막힘에 순종하니까 드로아에서 누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시작됩니다. 누가가 동행하면서 자기 이름을 쏙 빼고 겸손하게 우리라는 호칭을 쓴 것이죠. 자, 와서 도우라는 낯선 유럽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는 빌립보에서 누구를 주셨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루디아를 주셨습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한 데살로니카에서는 영어 이름 제이슨, 한국어 이름으로는 야손.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아테네 아레오바거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사상 검증한다고. 자, 그랬을 때는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동역자를 주십니다. 내려놓으면 동역자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대로 가고 있다는 사인이 뭐라고요? 동역자, 동역자. 없으면 제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찾으려고 이리저리 외로워하면서 찾아다니고 있으면 절대로 동역자는 주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다는 사인, 영혼 구원의 진심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맞는 동역자를 붙여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 두 번째, 제대로 가고 있다는 사인, 두 번째, 열매가 점점 많아집니다. 열매가 점점 많아집니다. 자, 어떤 열매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 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자,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합류했습니다. 베레와와 또 데살로니카로부터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같이 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행전에 나올 때는요 같이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이해가 쉽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마케도니아 형제들, 즉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띄워주세요. 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임을, 구원자임을 증언하는 것이 되면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도 보내주시고 다시 재정도 채워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워주세요. 저는 꼬꾸라지기 전에는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었어요. 목회적인 성공.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며 감동하기를 바랬습니다. 동역자가 없었어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 것 같았지만 마음을 나눈 친구는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날 돕고 지지해 줄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며 사람을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비굴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조금은 진심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돈 쫓아다니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진짜로 증언하는 인생이 되면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급반전되었습니다. 바울이 반대에 직면하게 되죠. 굉장한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먹는다는 건요 잘 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욕도 안 먹습니다. 바울은 칭찬과 욕 같이 공존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그리고 후를 털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이 욕하고 반대하고 대적합니까?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먼지를 털어버리고 마음 맞는 사람과 새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방인이 있었어요. 회당 바로 옆집에 사는 디도 유스도였습니다. 자, 이때부터 고린도 교회는요 유스도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모였을까요? 루디아 집에서 모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서 모였을까요? 야손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디도 유스도 집에서 모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만남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반드시 회당이어야 돼. 회당장이어야 돼. 이 직장, 이 정도의 레벨, 회당장,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여러분 너무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당 바로 옆에, 바로 옆집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약간 회당장보다 떨어지지만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스도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회당장 말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이방인에게로 눈을 좀 낮추시기 바랍니다. 제발. 널린 게 사람입니다. 더 좋은 만남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좀 낮추자. 제발. 여러분들에게 소개 안 시키려고요. A는 B를 좋아하고 B는 C를 좋아하고 C는 D를 좋아하더라고요. 비극입니다. 자, 그렇게 이방인 유스도가 집을 내놓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가족이 회당장 바로 옆 유스도 집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받게 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당장이.
자, 그리고 여러분 유스토처럼 숨모임 장소로 집을 한번 여러분의 집을 한번 오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도 정성스럽게 한번 대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집을 순예배 장소로 몇 년간 오픈했었습니다. 장 보고 음식 준비하고 쓸고 닦고 변기 다 문지르고 한 이틀은 정말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한 10명 정도가 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진짜 10만 원 넘게 깨집니다. 네, 근데 기뻤어요. 자, 한 순장님이 계신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순장님입니다. 매주 간식비로만 여러분 순에서 순원들을 위해서 15만 원 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지치지 않냐고 생색 안 나냐고 이렇게 떠보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순원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감동받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스도이십니다. 박수 한번 칠까? 어디 계신지 몰라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좀 쏘시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쏘세요. 네, 쏘시기 바랍니다.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스도처럼 섬기면요 축복의 통로가 저절로 됩니다. 유스도를 통해서 회당장 그리스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복받았습니다.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내게 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 회당장까지 연이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사진 띄워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욕하고 지금 열받기 시작한 것이죠. 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뎌온 바울이었지만 고린도에서의 이 박해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벅찰 때는요 주님이 꼭 그날 밤에 절묘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주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제가 여호수아 처음 부임했을 때입니다. 너무나도 과분한 자리였습니다. 죄인된 나에게 왜 이렇게 과분한 자리를 주셨을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여호수아 교육자라는 자리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중압감으로 힘겨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스바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승민아, 두려워하지 마. 능력은 내가 주는 거야. 능력 있어서 시킨 거 아니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정말 내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지극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나타내는 존재로 너 부른 거야. 너 잊지 마. 그래서 너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잠히 있지 말고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말씀대로 전하라고 저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내 백성이 많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바울처럼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절묘하게 그날 밤 찾아오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께, 아니 지금 이 말씀으로 이미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엄청난 위로를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고 격려받고 끝하면 입 싹 닫으면요 안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왜 격려해 주셨어요? 왜 위로해 주셨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위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순에, 이 여호수아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여러분, 위로 받아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아 이거구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장님을 기억하십시오. 공부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지만 순원들에게 그게 메시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위로받지 않았는데 위로해 준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말씀 전하라고, 우리를 위로하라고, 하나님 백성 위로하라고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주님의 위로를 듣고 감격해서 18절에 무엇을 합니까?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뭘 하죠? 다음이요. 서원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18절 마지막에 보면 서원을 합니다. 머리를 깎으면서 나시린 서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약속하고 서원하고 다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얼마나 약속과 다짐을 많이, 내가 당신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해줄 거야. 여러분, 사랑하면요, 약속하게 되어 있으면 다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눈물 나게 많이 했습니다. 네, 사랑하면 약속하고 다짐을 남발을 하죠.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서원을 하면서 나시린 서원을 합니다. 자, 무엇이냐면, 나시린 들어보셨죠? 머리에 삭도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몰두하고 세상과 단절하여서 집중하고 주님께 온 몸과 삶을, 미래를 다 바치는 의식인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다짐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 제가 목숨 바쳐 핍박은 있지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다짐을 했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적용으로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이번 주 휴가예요. 이 기간 동안 세상과 단절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를 계획하고 내년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 몸을 바쳐 바울처럼 십자가 복음 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요, 가을 맞기 전에 한번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9월부터는요 살을 빼겠습니다. 하나님, 9월부터는요 영적으로 예민한, 민감해져서 큐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짐하자. 다짐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충 살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하면 다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다짐한 대로 1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에서 얼마나 이 다짐대로 사역했습니까? 자, 1년 반, 1년 6개월 동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합니다. 1년 6개월 정도는 말씀을 전해야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우리 순장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1년으로는 부족합니다. 연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2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순장님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적어도 2년. 회피하시네요. 나 순원들이 막 순장님들에게 그러네요. 순원들도 순장하세요. 네, 유스터처럼 복받을 겁니다. 네. 자, 어떤 열매일까? 세 번째, 나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놀랍죠?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작은 이 작은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자, 바울이 1년 6개월 사역을 마쳐갈 무렵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12절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들고 일어났죠. 사진 보여주세요. 바울을 이 법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지 몰라요. 12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 중요하죠? 언제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끌고 간 것입니다. 자, 갈리오는요, 기억하십시오. 네로의 개인 교사였던 세네카의 동생이었는데 스토아 철학가로 굉장히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15절에 갈리오가 뭐라고 합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관습 문제이니 언어와 문화에 대한 문제이니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합리적이죠. 이후 이 일로 바울의 복음 전파가 굉장히 보호받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에 대항하는 일이 아니다. 선례가 됩니다. 좋은 판결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그전 총독이었으면 바울은 보호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갈리오 아가야 총독을 바꾸자마자 유대인들을 충동시켜서 끌고 갔던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 때론 상사를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을 바꾸십니다. 제가 군대에서 자대외치 받았는데 구타로 악명 높은 소초였습니다. 군대 얘기 처음 하네요. 근데 가자마자 신임, 선임이 다 바뀌었습니다. 안 맞았어요. 네. 여러분, 구타 당하신 분들은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 수준이 굉장히 낮았어요. 네. 그래서 수준 낮게 보셔서 바꿔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만약 구타당했다면 수준 높게 보셔서 핍박과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모든 상황과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갈리오 총독이 모른 척하자 분풀이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누구죠? 17절에 나옵니다. 회당장 소스데네입니다. 왜 그에게 분풀이했을까요? 큐티는 질문하는 것이죠. 자, 그전 회당장이 누구였습니까? 개종했던 그리스보.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대신 소스데네를 회당장으로 세웠는데 그가 유대인들이 바울 말씀 듣는 걸 바로 옆집에서 못 막은 거예요. 자기의 지위와 권한을 못 막은 겁니다. 임무유기죄였습니다. 그래서 분풀이하면서 그 법정에서 갈리오가 모른 척하자 두들겨 팬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소스데네가 이 고난, 두들겨 맞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고난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과 형제, 누구요? 소스데네는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상사에게 분풀이 대상이 되셨습니까? 혹시 교회에서도 지체, 순원의 분풀이 대상이 되셨습니까? 한 지체가 이런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걸 봤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소스데네처럼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다는 사인. 자, 열매가 점점 더 많아지고 계십니까?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있으십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걸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대로 가고 있다는 사인 세 번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재촉하신 것이죠.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떠날 때가 되면 뭔가 비장해지지 않습니까? 18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바울은 갱그레아 항구에서 이렇게 머리를 깎습니다. 아까 한동안은 머리를 기르거든요. 나시는 소원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다 1년 6개월을 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갱그레아 항구에서 머리를 자른 것이죠. 그리고 소원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갱그레아 항구 여기를 떠나서 에베소에 배를 타고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아시아, 에베소, 터키의 이쪽 소아시아 지방, 그죠, 그쪽으로 온 것입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에베소 지방입니다. 자,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웬일인지 바울은 20절을 보니까 오래 머물기를 청하는 에베소 사람들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재촉하십니다.
그래서 아굴라 부부에게 에베소를 부탁하고 20절 띄워주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급히 떠났다는 것이죠.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면 내 계획은 얼마든지 지우개로 지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날 때 이미 3차 선교여행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어서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성경에 박식하고 성령 충만하고 뭔가 사업 수완도 좋았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를 탄탄하게 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그 계획 속에서 에베소에 그토록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 자기는 떠나고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아시아 선교에 이 에베소가 발판이 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잠언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길을 계획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사업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장단기 목표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 계획을 지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내 계획은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면 얼마든지 내 계획을 지우는 그런 유연성이 있는, 믿음의 유연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요청보다 성령의 요청이 먼저라는 것이죠. 사람의 필요, 내가 여기서 반드시 일을 하고 사람들이 날 필요로 하는데, 아니요, 성령의 요청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회당 사람들 요청을 뿌리쳤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가야 됨.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왜죠? 지금은 머물 때가 아니라 서둘러 떠날 때란 걸 성령께서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바울이 숨가쁘게, 자,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굉장히 빠르게 템포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다. 그래서 결국 안디옥까지 왔다. 성령께서 왜 이렇게 재촉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띄워주세요. 자,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어느 날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다소의 성경교사, 듣보잡 바울, 예수님 수제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 이게 감히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책망했어요. 바울이 베드로를. 왜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 성도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사진 띄워주세요. 베드로는 마치 이방인과 식사 안 한 것처럼 외식하고 피해버립니다. 이렇게 피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알죠? 기둥과 같은 예루살렘의 지도자. 뭔가 이상하죠? 바울이 2차 선교행 마치고 돌아온 바로 그 시점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상한 기류,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율법 지켜야 돼. 할례 행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 식사법까지 지켜야 한다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안 돼. 그런 세력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들이 두려워서 피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십시오.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 백부장 세례 베풀고 성령이 임하는 걸 눈으로 보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임하셨다 증언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조차도 무서워서 꽁무니를 뺀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예민했던, 성령 임성에 예민했던 바울은 그것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베드로와 바울의 권력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그날 바울이 목숨 건 전투를 하지 않았다면 이방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없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흡수됐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재촉하신 것이죠.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았을지라도 때로는 백지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요, 뿌리치게 하십니다. 너 거기 있을 때가 아니야. 너 빨리 떠나야 돼. 그런데 만약 반대로 내가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이 사람 내 계획 너무 중요한데요, 그러면요,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음성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죠.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시안이잖아요. 지렁이잖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음성을 쫓아가다 보면 언젠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바울처럼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를 지금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재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면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 너무 벅찼어요. 여기 여호수아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역사를 바꾸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시류를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많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증거의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더 열심히 내 몸을 바쳐서 말씀 전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다는 사인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앞자만 따서 동열성. 동메달을 땄는데 열성인 거예요.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동메달을 땄는데 우성이 아니라 열성이에요. 네, 기억하십시오. 동역자가 있고요. 두 번째, 열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세 번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고백할 때요, 바울이 절망과 막막함, 핍박과 고통 속에서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절묘하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요새다, 산성이다, 내게 피하라,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치네. 주님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여,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날지, 얼마나 머물러야 할지, 하나님 이직 타이밍은 언제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앞길을 생각하면 고린도에 홀로 도착한 바울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막막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지내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평생의 배우자, 동역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영혼구원의 진심일 때 신라, 디모데, 누가 그 모든 동역자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하는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없을 때, 막막할 때, 초조할 때,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얼마나 머물러야 할지, 내가 이직은 언제 해야 될지,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바울의 심정과도 같이 우리가 막막할 그때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합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인생이 될 때 우리에게 함께 지내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일생일대의 동역자, 인생의 평생의 반려자와 동역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영원구원의 진심인 인생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야손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하나님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대로 가고 있다는 사인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재촉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차고도 흘러넘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정오의 햇빛과 같이 우리의 인생 길을 하나님 아름답고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북부의 저하늘이 비춰낸 주하듯이 광야에 있든지 푸른 초장이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길과 항의 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창시자요 하나님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작가가 되어주시고 연출가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가장 귀한 그 마음의 운전대 하나님 광야 길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와 가장 귀한 그 자리에 하나님 소중한 자리에 왕으로 찬양하여 주시고 주님을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호흡과 하나님의 인생을 주관하는 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거주와 경계와 하나님의 모든 상황과 역할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의 약속이 있어 산성이고 요새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돈 쫓아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당 바로 옆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더 좋은 만남의 기회, 그 디도 유스도 이방인을 예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배우자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스도처럼 순모임 장소로 집을 오픈해보기도 하고 식사도 순원들에게 정성스럽게 대접해보며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유스도처럼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바로 그날 밤 절묘하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위로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 위로와 격려를 받고 우리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의 순회 공동체에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된 인생 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람도 쫓아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나타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돈과 사람과 물질과 상황과 환경과 여권을 하나님 치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장 바로 옆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더 좋은 만남의 기회가 있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으로 물질로 순모임 장소로 우리 집을 오픈하며 식사도 정성스럽게 대접할 때 우리의 인생을 유스도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하나님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과 위로를 격려를 받고 하나님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위로를 받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그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 하나님 내 계획은 얼마든지 지울 수 있는 믿음의 유연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요청보다 필요보다 성령님의 요청에 민감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바울처럼 역사를 바꾸고 시류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된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다짐을 하기 원합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반기 내 인생을 내년도에 나의 인생을 계획하며 하나님 사랑은 다짐이고 약속일진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바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며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은 다짐이고 약속일진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반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년도에 우리의 모든 일정과 계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 이 땅의 율법주의를 막고 하나님 죄악을 막아서고 하나님 이 땅의 시대의 흐름을 막아서고 시대의 흐름을 막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악물을 끌어안고 덕목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모든 쾌락과 음란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골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꾸고 하나님 도시를 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전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지켜내고 이 나라의 교회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진갑주를 입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길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를 끌어안고 나라를 끌어안고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길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성적인 타락과 우상으로 물든 고린도를 보며 하나님 눈물을 흘리던 그 바울의 막막함과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까, 그 얕은 하나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시대를 바꾸고 이 나라 교회를 일깨우며 하나님 온 세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여호수아에 많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영혼 구원에 진심이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하나님 일생일대 배우자와 동역자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그 밤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처럼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다짐을 했습니다. 하반기 우리의 인생, 내년도 아니 10년 20년 우리의 온 인생 주님 몸바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내가 받은 그 말씀 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받은 위로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청년들이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 갈리오도 바꾸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바꾸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스테네처럼 하나님 두들겨 맞는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의 축복으로 여기며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특권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바울처럼 시대를 바꾸고 안디옥 교회를 살리는, 이 나라 교회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